마 지 서 마 지 서 마 지 서 마 지 서 이겼다. 이거 몇 파신 거예요? 너무 아니 거짓말 진짜로. 에이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. 이번엔 졌다. 이겼다. 유 하. 네 안녕하세요 큐티비 MC 가이. 네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. 원장님 네. 오늘 네. 주제가 뭐죠? 오늘은 써마지. 써마지. 예, 써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네 오늘 써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써마지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? 우리가 이제 그 리프팅이라든지 주름에 대한 치료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온 믿을만한 게 써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써마지 이전에는 피부과에서 영역에서 뭐 리프팅을 하겠다, 주름을 없애겠다 이런 아주 전문적인 치료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써마지는 어떻게 보면 주름, 항노화, 그다음 리프팅 치료에 고전적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치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레이저들이 생겼다가 많이 없어졌거든요. 네. 근데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다 피부과에서는. 그럼 써머지가 이렇게 길게 롱런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이게 그 처음에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요 써머지는 요 안에 있는 거를 여기 열로 데우니까 활성화가 콜라겐이 되더라. 열로 데우니까 되더라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음으로 꽉 돼 있다가 얼려놓고 떼구나. 뜨거운 걸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이제 풀릴 때쯤 되면 밑에 들어가는 거죠. 써마지는 고주파. 고주파. 레이저가 아니다. 피보다는 진피의 중요성을 굉장히 처음에 생각한 기계예요. 처음에 이제 고주파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좋아지는지 모르잖아요. 네, 모르죠. 해봤더니 얼굴도 쭉 올라가고 뭐 색도 좋아지고 그러더라. 그래서 써머지가 나왔죠. 써머지가 외국 거예요?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창조적인 것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창조적인 기계가 처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시장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창조적인 기계를 연구하고 처음에 발전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. 제가 이것도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뭐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는 사람들은 써마지. 그런데 피부가 뭐 괜찮고 약간 두꺼운 사람들은 울세라.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? 뭐 아주 많이 틀린 얘기 같진 않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써마지하고 울세라를 구분할 때는 네. 우리 환자분을 더 많이 땡길까? 아니면 약간 땡기면서 피부를 좀 더 환하게 할까? 이런 미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많이 늘어졌다. 그러면 울세라가 좀 땡기는 힘이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울세라를 하고 써마지는 땡기는 힘이 울세라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피부결하고 그 밖에 굉장히 다른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좀 많이 들었다. 많이 늘어졌다. 그러면 울세라를 하고 약간 젊으신 분들이 써마지. 좀 이렇게 늘어진 게 좀 덜하다. 그럼 써마지를 하고 뭐 늘어진 것도 있고 좀 좋아지겠다. 그럼 울써마지 합니다. 그러면 써마지 권장 샷수는 어느 정도일까요? 그 상황에 따라 좀 물론 다르죠. 그게 얼굴 크기. 얼굴 크기. 얼굴 크기. 뭐 가격도 좀 고려해야겠고 그다음에 그 리프팅을 많이 해야 되느냐, 적게 해야 되느냐, 그러니까 나이가 있느냐. 없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600샷 정도를 합니다. 600샷이요? 네, 600샷 정도를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900샷도 하고 500샷? 그 이상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남자들이 좀 더 샷수가 많이 필요한 게 맞죠. 얼굴을 보면 하다가 이렇게 보면 진짜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게 1.5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도 역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샷을 많이. 좀 많이 해야죠. 그래서 600샷이 요즘 기본인 것 같고 여성분들도? 여성분들도 얼굴이 너무나 작지 않은 이상 600샷 정도 하면 아주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이게 눈 주변에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눈도 많이 하죠. 처음에 여기 이게 노화가 시작된 데가 눈이잖아요. 네. 저기 눈밑 지방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처짐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팁이 나왔어요. 써마지가 눈 전용? 눈 전용. 그러면 그게 뭐 파워라든지 깊이가 뭐 다른 건 아니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
눈에 사용하기가 좀 편하게 나온 것들이 있죠. 그래서 눈 전용 써머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눈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눈을 좀 따로 할 수 있죠. 오. 그럼 써머지 시술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? 따뜻? 무찌리?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. 처음에는 차가워요. 차가워요? 여기 쿨링을 해야 된다 그랬죠? 아 네. 여기 이제 화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차갑다가 약간 따가우면서 밑에 침이 들어가면 좀 뜨거운 느낌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. 마취의 시간에 따라서 이게 느낄 수 있는 게 좀 상당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차갑고 따갑고 따뜻하고. 네. 그러면 이제 써머지가 유행해진 이유가 연예인들이 많이 한다고 입소문이 타서 그렇다는데 사실인가요? 아 그래요? 작품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다 하고 간다. 그래요?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정말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연예인들 많이 하시죠? 많이 하시죠. 많이 하죠.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데 연예인분들이 안 할 이유는 없어요. 없어요? 네. 그래서 아마 얼굴 축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는 과거에 울세라가 나오기 전에는 써머지였을 거다.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,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 건 맞고. 원장님이 써머지 시술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? 저요 이거 울세라를 할까요? 써머지를 할까요?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이제 인포메이션이 워낙 많고 둘 다 좋은 기계인 건 아는데 이 써머지의 장점, 울세라의 장점을 다들 공부하셨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써머지를 제 생각에는 누가 해도 후회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에요.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써머지는 주름을 부뚝처럼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의 형과 색을 잘 만들 수 있는 치료다. 그래서 관점만 잘 안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원장님과 함께 써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. 네. 이전에는 울써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어서 저는 오늘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써머지에 대해서 그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네. 되어서 써머지 단독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치료다. 네. 네, 오늘 원장님과 함께 써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. 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!